괜찮으십니까? 악몽을 꾸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신라 대신들과의 마지막 접견이죠. 이리 헤어지면 부인과 언제 또 만나게 될지. 우의 사신과 미래를 즐긴 신라 여인.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때는 신라 첨예왕 제위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우의 사신을 배웅한 이는 신료들이 아닌 미래를 나눈 여인이었다. 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만. 외사들 사이에서 신라면 객사에 가는 게 아니라 명원부인 치마 폭부터 찾아야 한다는 소문까지 돈답니다. 아니, 과부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내를 집에 들인단 말입니까? 사내 품이 그리워서 그랬습니다. 이사금께서는 이 헛헛한 과부의 마음을 알긴 하십니까? 안 그래도 틈만 나면 우리 신라를 쳐들어와 약탈해 가는 외국입니다. 헌데 외국 사신과 정을 통하다니요. 그게 신라 왕족이 할 짓입니까? 아, 신라의 왕족이니 신라 안에서 사내를 찾아라? 뭐요? 외사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실 땐 언제고 이제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명언 부인과 외사신들의 첫 만남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대왕께서 이번에 보내준 신라 왕녀를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 예.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참, 내 듣자니 신라의 염려가 아주 우수하다고요. 염려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안 그래도 군용 깃발과 의복을 만드는데 염려가 부족해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습니까?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사과를 가져온 이는 궁녀가 아닌 왕족 명원 부인이었다. 아니, 부인께서 어찌... 이 아리따운 여인은... 예, 선왕이신 좁은 이사금의 따님이시옵니다. 아, 공주십니까? 이리 어여쁜 분을 왜 이제야? 시간이 허락된다면 외사님을 저희 집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사온데. 과부가 된 명원 부인은 외로움을 달래줄 새로운 사내를 구하러 객사를 찾았던 것인데. 혹 결례가... 결례는요, 무슨... 됩니다. 되고 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 예. 그렇게 첨예왕의 동의하에 명원 부인과 외사신들의 만남이 시작됐던 것. 제가를 원하신다면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허니, 이런 일로 저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다른 외사신이 신라를 찾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요,
나란 일 때문에 온 것을요. 일단 여독을 부셔야 될 테니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의 사신이 당도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명원 부인. 혹 그대가? 예, 명원 부인이라 합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아, 그럼 전 이만. 이사금, 이 일을 두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나라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거야 원. 변변치 못한 주유지만 많이 드십시오. 참으로 신라의 술맛은 꿀맛입니다. 아, 참. 예전에 우루 장군이 외국의 왕비를 신라 식모로 만들겠다 했다죠? 그 얘기 나지 마십시오. 술맛 떨어지네. 전 외사를 따라가 부엌댁에 노릇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까?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내 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럼 그만 들어갈까요? 부끄럽사옵니다. 불을 좀 끄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두가 잠든 새벽녘. 왜 사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어서 이것 좀 풀어주시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그리할 수 없죠. 전날과는 180도 달라진 명원 부인의 태도. 대체 이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년 전. 오셨습니까? 외국은 신라에 사신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신을 보내왔다. 이번엔 또 뭘 훔쳐가려고 외신까지 보낸 게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빈첩이요? 그렇다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매번
신라 왕녀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야. 낸들 알겠나. 이번에 제가 객사로 가 외사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장군께서요? 왕녀의 기화공에 방직공에 비단 식량까지 대체 왜 이리 신라 것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지 내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옵니까? 정녕, 그 이유뿐이요.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서방님께서 외사를 맞으시겠다고요? 그렇소. 서방님은 신라의 왕자십니다. 게다가 서불 안에 병마사시지 않습니까? 신라 최고위직에 계신 분께서 외사를 직접 맞이하시다니요. 그런 일은... 외사를 맞이하는 것도 나란 일이지 않소. 내 직접 가서 신라를 외국의 손아귀에서 빼낼 방도는 없는지 살펴보라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벌이나 정갈 같은 작은 미물도 독침이 있어 장사를 꼼짝 못하게 한다였습니다. 허니 잘 살펴보시고 외놈들의 허를 제대로 찌를 좋은 방도를 찾아보십시오. 그러겠소. 외교라고 해서 꼭 상대편에 비위만 맞추란 법은 없으니. 참, 강교한 자들이 오니 그들의 술수에 말리지 마시고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알겠소, 부인. 과연 석으로는 명원 부인의 말대로 외사신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어서 오시오. 문물이 천연한 귀국에서 기와 같이 문물을 겸비한 분이 오셔 설린 후에 상의를 할 수 있게 되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왕자님께서 이리 맞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자, 한잔하시지요. 술잔이 여러 차례 오갔지만 우려와는 달리 서구로와 외사신과의 만남은 의외로 화기애애했다. 술이 없구나. 여보라, 그 술 좀 갖고 오너라. 아, 그럼 그 방직공을 100명을 추려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나저나 외양께서는 대체 왜 이리 신라 왕녀들을 찾으시는 겁니까? 그야 신라 여인들이 워낙에 부지런하기도 하고 일을 지성껏 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 말은 우리 신라 왕녀들을 데려다가 외국의 일꾼으로 부려먹겠다 그 말입니까? 아이고, 일꾼은 뭐. 아이고, 자꾸 그러시면 조만간 당신네 임금을 우리나라의 염로로 만들고 왕비를 우리나라의 식모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로? 식모요? 신라 왕녀를 일꾼으로 데려다 쓰는 거나 외국 왕비를 식모로 데려다 쓰는 거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어여, 말이면 단준하십니까? 감히 우리 대왕께! 그런 외국은 어디 감히 신라 왕족을! 적당히 당해주니 이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어디 한번 계속해보십시오. 하면 어찌 되는지. 오늘 일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각국의 자존심을 내세운 두 사람. 과연 이들의 만남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